마지막을 앞둔 상황에서 모든 캐릭터들의 결말이 궁금한 상황이지만, 친부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그런 친부를 죽인 아들, 의성군의 결말이 가장 궁금한 결말의 인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죠. 15화는 모든 역할에 빛이 났던 회차이기도 했지만, 악역 권희 간의 매력이 부각되었던 회차이기도 했는데요. 권희 간 역할의 서사 및 입장이 너무 매력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 이 역할을 악역으로 봐도 애매하고, 선역으로 봐도 애매한, 정말 드라마 역사에 남을 매력적인 역할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희관을 위해 만들어진 회차인가 싶을 정도로 마지막 장면이 너무나 인상 깊었었는데요. 그런 권희관이 드디어 사망하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성군과 황수관만이 남았습니다. 15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 권희관이 친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의성군과 그런 의성군에게 권희관을 죽이라 명하는 대비의 모습을 번갈아 가며 보여주는데요. 마지막까지 칼을 쥔 의성군의 모습이 등장하게 된다면 의성군의 마지막 공격의 주인공은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정말 뼛속까지 악역인 데뷔라 사실 의성군의 손에 죽는다면 그만큼 통쾌한 일이 없기도 한데 데뷔까지 죽여가며 마지막을 핏물로 맞이할 의성군이 된다면 왠지 이상하게도 아쉬운 결말의 의성군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 상황인데요. 때문에 마지막 장면에 여운을 가득 품은 채 개인적인 바램이 담긴 의성군 결말을 생각해보자면 제가 원하는 의성군의 결말은 친부 권희관과 약속한 서원을 들어주는 의성군의 모습이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성군은 자네 가족은 있는가? 내 나중에 용상에 오르면 자네 소원을 하나 들어주지. 권희가는 어릴 적 형님들과 함께 살던 집을 어머님께 되찾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노모와 아들과 함께 살아보는 것, 그것이 이놈의 소원입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이 날것 같은 명장면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너무 강렬했던 장면이라 여러분들도 다들 그때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저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으로 인해 권희관의 모습에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빼앗겼던 분들이라면 예상과 같은 의성군의 마지막 모습이 반갑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을 알게 된 의성군이 대비를 죽이게 되든 또 다른 선택을 하든 용상엔 앉지 못했지만 아비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패비를 찾게 되는 전개가 등장하면 어떨까? 권희관과는 함께하지 못했던 패비였지만 손자 의성군과 함께하게 되는 패비의 마지막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의성군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이호가 될지, 그것 외에도 실현되긴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권희관의 마지막 소원쯤은 누군가의 상상만이 되더라도 꼭 장면으로 등장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여나 만약 전개가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면 남은 황수건의 처지가 참으로 애매해지는데 의성군을 따라 패비를 찾을 것 같진 않고 그렇다고 궁에 남아있게 될 인물이 될것 같지도 않고 어떤 마지막을 맞이할까 가장 예상이 되지 않는 인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름다운 마지막이라면 그럼에도 황수건을 품어주는 화령이 되고 이호가 되고 혹은 패비가 되는 그림일 텐데 그냥 옥살이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면 최종의 예고에 등장한 패비의 장면 때문인데요. 화령과 함께한 장면에서 제게 빚이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패비를 볼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패비가 화령에게 어떤 부탁을 하게 될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혹시나 패비의 마지막 부탁이 자신의 아들이 끝까지 지켜내고 싶어했던 의성군과 황수건에 대한 부탁이 되진 않을까 때문에 개인적으로 바라던 상황과 같은 마지막이 그려지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이 가장 궁금한 인물 의성군과 황수건, 과연 두 사람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